며칠 전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에 사무총장인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 여수스. 참 이 사람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 여수스라는 이 사무총장이 모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인간성, 즉 휴머니티죠.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낳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인간성, 휴머니티, 이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낳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성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상황을 대처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인간성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것 때문에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아주 무력한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최악이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것 때문에 더 용기를 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헌신과 절제와 지혜로움을 보이는 그러한 정말 최고의 인간성, 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어려움은요, 그야말로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참 모임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모임의 어려움을 겪는 이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후유증이 교회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코로나19가 말이죠, 세계 경제의 몰락에 뇌관을 터뜨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경제가 안 좋았어요. 불안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뇌관을 터뜨린 것이 바로 코로나19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부흥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그런 한국교회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역할을 코로나19가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명목상 유지하던 신앙생활들이 다 그야말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그동안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유지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냥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한국교회가 급격히 더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결코 한국교회에게 재앙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에게 어떤 면에서 재앙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한국교회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껍질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껍질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진짜 신앙만이 남는 그런 영적 개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요.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는요 우리 신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인 줄 몰랐던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알고 붙들고 온전케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예배죠.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그동안 모여서 편안하게 쉽게 당연하게 드렸던 그 예배, 뭐 그냥 예배는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건 뭐 쉬운 것이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되면서 말이죠, 정말 그 예배의 가치, 그 예배의 소중함, 그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건 진짜 아픈 말입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리를 둔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그때 뭐예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함께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포기해야 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이게 이 아주 무서운 공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게 하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위협하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요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걸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필수이고 핵심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한 부수적인 모습 정도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사도신경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처음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다섯 개의 진리를 고백하는데, 다섯 개의 절대적 가치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와, 세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네 번째가 몸의 부활과, 다섯 번째가 영생입니다. 이 다섯 가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목해봐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 이거예요. 예, 성도의 교제가 단지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그 신앙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가볍게 누리는 그런 활동이나 뭐 즐거움이나 뭐 작은 행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거룩한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같은 레벨의 영적 진리예요. 같은 레벨의 신앙적 가치입니다. 정말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를 서로 세워주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세워주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 여러분 성도가 세워줘야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세워주는 일을 가장 많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신다고, 또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를 세워주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느끼느냐 말이에요. 아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예배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 피부에 와닿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 그때 아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정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면서 풀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멈추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먼저 그 교제를 회복하고 그 모든 걸 다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신앙인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건 그냥 축복으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꼭 누려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꼭 누려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교제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지금 이 코로나19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이 성도의 교제를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한 남자 성도님을 밖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막 그러시는데 저도 그냥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또 손도 못 잡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눈으로 이 마음을 나누는데 아마 모르는 딴 사람이 봤으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귀는 거 맞아요.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사귀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1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쓰면서 말이죠, 자신은 성도의 교제를 정말 원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도는 다른 성도로 인하여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로 인하여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성도는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다른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그래서 그 성도를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는 그것은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성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함을 잊었다면, 잃어버렸다면, 감사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성도 때문에 짜증나고 있다면, 혹은 화가 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신앙이 나한테 없다는 뜻이에요. 상처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 대하여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가 나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며 그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참된 은혜 가운데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정말 성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바울사도가 지금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혹시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쉬운 것, 답답한 것, 속상한 것 있다 할지라도 거기 잡히지 말고, 왜 자꾸 그걸 묵상하십니까? 왜 그걸 자꾸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거 잡혀있지 말고 그거 십자가에 처리해버리고 정말 오직 성도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표현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또 다른 성도에서 늘 감사한 것뿐 아니라 두 번째, 성도는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뭐냐,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그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예요. 예,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관심은 뭐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지원, 서포트, 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정말 오래전이었지만 너무 감동받고 너무 터치를 강하게 받아서 늘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때 제가 서울의 영락교에 다니는 한 집사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냐면
영락교회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영락교회에서 해마다 영락기도원에서 하는 산상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셨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일정이 바뀌지만 않으면 올 8월에는 제가 강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영락기도원에서 하는 산상 집회 거기에 이제 그분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수요일이 영락기도원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뭐 늘 오시지 못하는데 그때 특별히 어떻게 올라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다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기도원이고 또 이 모임 자체가 산상집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한경직 목사님이 평소에 하던 스타일하고 좀 달리 훨씬 더 자유롭게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 있는 여러분 모두보다 한 가지 더 나은 게 있는데, 뭐 별로 나은 게 없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한 가지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묻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뭐 한경직 목사님은 겸손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뿐이 아닌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면서,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신 생각에 이 기도원까지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또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여자 성도님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목사님이 보고는 앞으로 나오시라고, 예, 그리고 앞으로 모신 다음에 물어봤다고 그러면 몇 살이신데 그러냐더니 88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목사님이 너무 민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민망해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기 나온 김에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월남해가지고 와서 청계천 거기에 움막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그 움막 짓고 살면서 그만 남편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이 장례 치를 어떤 여유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난감한데 그때 영락교회에서 와가지고 장례를 다 치러주고, 교인도 아닌데, 그리고 과부된 자기와 자기 아이들 도와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영락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봐서 영락교회는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크지만 자기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뭐 사역하거나 이걸 많이 못해서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 힘든 거를 이기고 버티고 아이들을 키우고 갈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저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목사님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고 싶다고,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여자 성도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소리 지르듯이 말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그것은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해온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세요. 그건 지난 40년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해온 겁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경희 목사님이 거기 있는 그 성도님들 앞에서 두 가지를 회개하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 이제는 제가 어디 가서도 나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는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나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로 이 목회를 사역을 잘 감당해 온 것, 이건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걸 깨닫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때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인 것처럼, 정말 서로 기도해 주는 이 일은 또한 가장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 정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성도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먼저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이 은사라는 말을 갖다가 많은 주석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소위 은사 목록에 나오는 그 은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목록에 나오는 은사들 같은 것을 바울이 가서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만일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셔야지 바울 자기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이 은사는요 바울 사도 그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과 간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해석으로 나오는 것이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는 이 부분이에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물질을 말하는 거다, 즉 돈, 헌금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필요한 어떤 물질, 헌금을 그들한테 얻고 싶은 것을 돌려서 넌지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바울사도는요 헌금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헌금을 요청할 때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씁니까? 왜 부끄러워요? 주의 나라 위해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뭐 은근히 말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헌금이었으면 바울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 역시 이것은 뭐예요? 은혜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꽃과도 같습니다. 이건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성도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한 주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 주의 사랑 앞에 깨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흐르면서 회복된 그 어떤 심령의 감격, 주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그 아름다운 역사와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성도와 함께 나눌 때 그때 거기가 천국이죠. 정말 그 이렇게 성도와 함께 나눌 때 이것은요, 자기 자신한테는요 받은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고요, 듣는 그 사람한테는요 정말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저희 호산나 성도들이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기 원해요.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무슨 뭐 인간적인 어떤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상처 주고받지 말고,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것으로 눈물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이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로 이 성도의 교제가 물리적으로 지장을 받고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참된 어떤 성도의 이 교제를 갖다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 싸움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 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 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다해서 성도를 기도하고 성도에게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를 축복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영적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